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해외 진출, 하나 솔루션 이야기네요. 키움 증권 리포트고요. 태양광 설비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2분기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기적으로 폴리실리콘 병목 현상이 제거되고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동적인 태양광 설치량 증가가 전망된다는 내용인데요. 하나 솔루션에 대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3%대 상승력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도 2%대의 상승력을 계속해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은 이제 화학과 친환경 사업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 국내에서는 예. 완전히 이제 태양광 관련주 거의 뭐 대장격에 가까운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태양광 체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폴리실리콘과 또 잉곳,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 이제 이런 단계로 태양광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I랑 이제 약간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OCI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력이 셀이랑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주력이에요. 그럼 기초 소재는 결국 폴리실리콘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킬로그램당 $30 이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이 가격은 좀 진정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중국 쪽에서 일부 폴리실리콘 업체의 생산 재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폴리실리콘 증설 계획을 보면 추가적으로 55만 톤이 건설 중이고요. 대부분 올해 말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30 초반 이하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인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세잖아요. WTI가 $90 중반선, 100달러 이상까지도 간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크라와 러시아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고 예.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유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 그다음에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그 대체육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어요. 예. 글로벌 대체육 시장 규모를 보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약 60억 달러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솔루션이 특허청에 대체육 관련된 상표를 대거 출원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대체육 스타트업에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체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작년에 보시면 고점 5만 8천 원을 찍고 작년 내내 주가가 우하향 기조를 이어갔고 최근까지도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장성은 좋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는 그런 부담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기록했었던 주가 저점 3만 원 초반 때를 깨지 않고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반등을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구간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네. 양 메이저 수급을 좀 봤을 때 기관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들어오질 않네요. 이 종목은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이 시장 자체를 잘 안 사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네.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조만간 이제 하나솔루션의 외국인 수급도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리오프닝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코로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종목들로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는데 예. 이런 흐름들이 조만간 낙폭과대 저평가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흐름이 하나솔루션의 수급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빨리는 못 올라가겠죠. 좀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